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시원 교수입니다. 17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참 빨리 흘러가네요. 그러면 이제 민법 쪽에서 이제 총칙편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 시효제도에 대해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멸시효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민법 총칙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소유권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나누어서 이중 편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취득시효는 어떤 데 의미를 두고 있냐면 현재 지금 영속하고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현 상태 유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20년간 점유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영속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 소멸시효는 반대입니다. 소멸시효는 반대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그 나름대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첫째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둘째로는 증명의 곤란성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거래를 했을 때 적어도 10년치의 영수증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째 영수증을 보관해야만 1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라면 다 여러분들은 창고를 하나씩 빌려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 그리고 증명 책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가 나오면 항시 약방의 감초처럼 이 소멸시효하고 약방의 감초로 나오는 것이 제첫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있는 문제예요. 청구권. 청구권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제첫 기간은 이 형성권에 있는 문제예요. 형성권.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하는 경우죠. 취소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겠죠. 이런 것처럼 형성권은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문제이고 청구권은 기존의 권리인데 이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제적기간은 형성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제척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자를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 소멸시효 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채권이 10년이잖아요. 그런데 한 9년쯤 지나서 중단을 시키면 중단한 날로부터 다시 또 10년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는 10년이지만 실제로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척 기간은 이게 아주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뭐 3년,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를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니까 신속한 권리 확정이에요.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중단이나 정지를 시켜놨다가는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신속하게 그냥 그 3년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3년에 이렇게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또 문제가 있냐니까 이것을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나 돈 안 갚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을 안 갚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착하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떼먹어 갚을게 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측 기간은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딱 3년이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니까, 존속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을 해준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효가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중단이나 정지나 이익 포기라든지 이런 가변적 요소가 있잖아요. 이 가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재측 기간은 이렇게 고정적이기 때문에 가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직권으로. 왜? 판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3년이 지났네? 달력만 보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소멸시효와 재적기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이제 사례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 하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걸려요. 채권이 10년으로 소멸하잖아요. 근데 원뿌리가 채권인데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원뿌리에서 나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속성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법이 없어요.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릴,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겠어요. 소유권은 영구적이잖아요. 소유권은 영구적이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소송법에서 특히 중요해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시효에 걸리고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서 시효에 안 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예요. 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예요. 우선 담보권은 먼저 소멸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된 권리거든요. 이게 주된 권리란 말이에요. 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된 권리이고, 담보권은 종된 권리이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담보권이 더 힘이 세니까 이게 주된 권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피담보 채권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니까, 담보권은 종된 권리니까 우리가 종물 이론에 의해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은 자체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법이 없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은 소멸하고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으면 담보권도 살아있다. 종물이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유치권하고 또 피담보 채권이 문제가 돼요. 응? 쉽게 말해서 건축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건축비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업자가.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공사비를 안 주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건축비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의 관계 이 경우하고는 달라요. 이 경우와는 달라요. 다시 말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같은 논리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사라지면 이건 없어진다라고 했죠. 피담보 채권이 먼저 사라지게 돼,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담보권도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건축비 채권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그죠? 채권이니까.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면 유치권이 죽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죽으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유치권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건축비 채권이 10년이 지나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덩달아서 소멸한다라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가처분 등기를 해놨는 가처분 등기를 해놓았는데 왜 가처분 등기를 해놓았나냐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를 했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내가 가처분을 해두었으니까 저 사람이 집을 못 팔아먹겠죠. 왜냐하면 가처분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또는 이 가등기를 해갖고 가등기를 해둬가지고 이런 효력이 가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게 10년짜리니까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 가등기도 따라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등기 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요. 이 판례는 무지무지 많아요. 이 판례는 무지무지 많아. 이 판례가 내가 그 대부분 판례 분석을 3년치를 용역을 받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판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10년에 지나면 소멸시효가 걸리니까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것이 뭐냐니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경우는 이것이 뭐냐니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돼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그 기능은 뭐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를 해둔 경우에는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소멸해요. 그런데 가처분을 해두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한단 말이에요. 뭐 말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가처분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가등기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되느냐가 완전히 180도로 다르죠. 180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절대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때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뭐 말을 알겠죠? 가등기의 경우와 가처분의 경우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동시에 같은 논리에 의해서 담보권, 유치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냥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개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이것은 중단의 흐름으로 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법은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점유권과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게 되고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권과 유치권은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 땅이 화산이 폭발해갖고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땅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시효의 대상이 돼요. 지역권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세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전세권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약하자마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자마자 그날로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그 전세권을 쓰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 길어봤자 10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먼저 완성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법이 없어요. 그 대신 지상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최장 기간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니까 30년의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한 5년쯤 있다가 자기가 지상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5년으로부터 20년, 왜냐하면 지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10년이지만 물권은 20년이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때부터 25년이 되는 때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고 그 5년 동안을 이익을 보겠죠. 지상권이 없어지는 게 5년, 20년, 5년 이렇게 30년 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지상권은 길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예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린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린권은 서로 토지가 붙어 있을 때 부동산이 붙어 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부동산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상린권은 계속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공유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이 기산일이에요.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이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먼저 말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 사실이에요. 이제 이렇게 소송법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기산일은 주요 사실이에요. 주요 사실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사자가 주장하면 법원이 구속을 받아요. 법원이 이것을 전제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말을 알겠어요? 반대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주요 사실 아니고 간접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산일이 언제부터 내가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법원은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주요 사실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주장하면 법원이 구속을 받고 그 날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 사실이고 당사자가 주장하면 법원이 구속을 받는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산일이 제일 중요하죠. 이 날짜로부터 10년을 계산하고 뭐 하니까요. 그래서 기한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확정 기한이 있겠죠. 확정 기한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불확정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
청구,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느냐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느냐. 그래서 확정기한은 바로 도래하면 돼요. 도래일. 확정기한은 2019년 8월 15일. 이렇게 확정되면 이 날짜가 도래일이래요. 그리고 이 날짜를 넘어서게 되면 이행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은, 불확정기한의 경우는 도래는 했어요. 그러나 이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니까 안때가 기준이 돼요. 안때가.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1억 줄게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한 달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불확정기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나 뭐냐 하니까 그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안때가 기산일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불확정기한은 모르고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알아야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불확정기한은 모르는 기한이기 때문에 알아야 청구를 하기 때문에 안때가 기산일이, 이해지체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는 즉시예요. 즉시. 없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효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느냐? 시효의 기산일은, 시효의 기산일은 확정기한은 명확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도래일에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요. 도래일부터. 그런데 불확정기한은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하니까 발생한 때, 도래한 때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이쪽은 시효기산일은 도래한 때고 불확정기한은 안 때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역시 시효기산일은 여기에 즉시 발생을 해요. 즉시 발생을 해. 그러나 여기서 없는 경우는 여기 좀 설명이 잘못됐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는 언제 되니까 청구한 때예요. 청구한 때. 청구한 때. 다 달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줘 이런 경우죠. 언제든지 갚아.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 주죠. 언제든지 갚아라고 하는데 갚으란 말 안 하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고 말고 있지. 막 그 돈을 갚으려고 맨날 돈을 준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한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이행지체의 기산일과 이행지체의 기산일과 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 이 정도로 일단 소멸시효의 첫 단계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하루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네.